네, 오랜만입니다. 저도 이 자리가 오랜만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음 대선을 이겨야 하고 그 승리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촛불 국민과 함께한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은 당이 이어받아서 완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국회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개혁과 민생을 분리했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민생에 집중할 때 민생과 거리가 먼 주제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이미 김대중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치열하게 다뤘던 주제였고요. 그것은 바로 독점과 권력 카르텔, 그것을 타파하고 기득권 구조를 깨서 민생을 제대로 다루겠다. 그래서 개혁이 곧 민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경험이, 이 정기국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정기국회에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치열했을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대선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IMF 와중에 사실은 부패 정경유착이 IMF를 초래한 주범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안된 것이 바로 IMF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저는 오늘날 그 LCT로 유명한 다대만덕지구 특혜 비리를 해서 정경유착의 주범이었던 이영복을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자료를 찾고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정경유착의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해주었고 또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대선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이 반평화 세력,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적대적 공생을 하려는 그 세력의 보수 수구적인 그런 여론 편향이 심했습니다. 그때 철의 실크로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돼야 된다를 전국을 다니면서 역설을 했습니다. 또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광장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했을 때 그것을 촉발시킨 것 역시 여러분께서 문체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안민석 의원 계시죠? 정유라 입시 부정을 밝혀내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때부터 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연결해내는 치열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촛불 광장도 그렇게 촉매제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민생과 개혁을 열심히 해주실 때 역시 그것이 기대를 모으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 대개혁을 일찌감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사회 대개혁을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5년은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물려준 가장 나쁜 것, 다음 세대에 가장 나쁜 것첫 번째가 양극화 불평등입니다.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저는 일찌감치 토지 정의를 세우겠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를 혁파하겠다 해서 지대 개혁을 일찌감치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분단을 평화적 제도로 전환시키지 못한 결과, 이 다음 세대에게 분단 구조를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행전, 신냉전이 오고 있는데 군행전마저도 떠안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종속적으로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다음 세대를 기술로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내면서 우리도 앞서 나가는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해서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후 정의 역시 우리가 헌법을 고친다면 기본권으로 명시해서 이 기후 위기에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대전환이 바로 기후 정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또한 네 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리드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직업을 얻고 자기의 생활을 제대로 인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늦기 전에 과감히 혁신하고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더블 복지 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집중 복지를 통해서 복지를 좀 더 두텁게 하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정부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대개혁의 한 방편이고 그 기본 정신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런 논리를 벗어나서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그런 논리가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성장과 분배를 다 포용하는 바로 정의로운 대전환의 정신과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추미애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고루 경험한 저 추미애가 추미애 정부를 이런 철학을 개성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가을 정기국회 성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